작년 7월 원정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원력을 세워 첫삽을 뜬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후학들이 불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포교의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완공 법회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한방눈 펑펑 내리던 겨울.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전주 서구사 마당에 첫삽을 뜬 세계평화명상센터.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한 스님의 마지막 불사였습니다. 명상하고 여기서 이제 문화행사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교인들만을 어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이런 명상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불교의 우수한 자원인 명상을 발전시켜 포교에 활용하자는 월주스님 원력으로 총 141억 원이 투여된 그야말로 대작 불사. 지난 24일 완공을 고하는 날 하늘도 전날까지 큰 눈을 뿌리며 월주스님을 기억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을 증명보석 법사로 모시고 기공식을 봉행했는데 그때도 전날까지 하얀 눈꽃이 내려서 참 그 기공식이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센터는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명상생활체험관과 교육관, 세미나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및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황방산 둘레길과 연계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산사조실 금산 도영대종사는 건립추진위원장 성우스님을 치하하며 이 공간이 포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 전라북도 전주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성우스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치유, 우울증이나 신경성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전부 치유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날 금산사는 명상센터 건립에 도움을 준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도 축전을 보내 세계평화명상센터의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참선으로 많은 이들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명상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든 금산사 사부대중이 불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도심포교를 통해 전북불교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